혹시 저희랑 같이 다니실래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전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. 혼자인 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. 어떻게 혼자서 다닐 생각을 하지? 나 같으면 외로워서 못 견딜 거야. 무서워. 괜히 밖에 나갔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구조가 올 때까지 집에 얌전히 있자. 한번 좀비가 되어버리면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?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이거면 좀비도 쉽게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시험해보러 나갔다 와야지. 야, 밖에 무슨 소리 나는데?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나갔다 올게. 위험한데 괜찮겠어? 별거 아니야. 금방 갔다 올게. 멍청한 좀비야, 넘어와봐. 못 넘어오지. 아? 얘들아, 나 물렸어? 여긴 내가 막을 테니까 먼저 가 있어. 금방 뒤따라갈게. 알았어. 꼭 무사해야 돼. 당연하지. 내가 누군데. 이거 무슨 소리지? 옆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? 금방 가볼까? 아니야, 위험하니까 여기 있자. 근데 사람일 수도 있잖아. 살짝만 보고 올까? 밖에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. 도우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? 누구세요? 뭐지, 택배 왔나? 여기 누구 있어요? 좀 도와주세요. 진짜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야. 이런 때일수록 인간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조심해야 해. 우린 내일이라도 빨리 쉘터를 찾으러 떠나야 해. 그래도 위험한데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면 안 될까? 구조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리자고?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희망이 없어.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대략적인 계획은